오늘은 한 숟갈 먹으면 추운 날 여러분의 온몸 구석구석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순두부 계란국을 준비했습니다. 먼저 계란 3개를 준비해주세요. 계란을 넣고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. 이제 잘 풀어서 계란물을 만들어주시면 돼요. 순두부 계란국에 들어갈 파 반대나 쪽파 2대 정도 송송 미리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정해진 양은 없으니 취향껏 잘라 넣으시면 됩니다. 칼칼한 맛을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도 하나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순두부는 껍질채로 반 자르면 쉽게 꺼내집니다. 순두부도 따로 접시에 준비해주세요. 물 700ml를 넣고 너구리 친구 다시마 2장과 다시 멸치를 넣고 다시물을 만들어줍니다. 물이 끓으면 멸치랑 다시마는 할 일을 끝냈으니 이제 빼주세요. 너무 많이 끓이면 비릿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. 불을 약불로 낮춰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 마음처럼 여리여리한 순두부를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. 부드러운 순두부가 따뜻한 탕으로 들어가며 힘들었던 내 마음도 노곤하게 풀립니다. 끓는 물에 계란물을 부어 계란꽃을 피워주세요. 순두부를 듬성듬성 먹기 좋게 잘라서 잘 풀어줍니다. 뭉친 여러분의 어깨는 남편에게 잘 풀어달라고 해주세요. 새우젓 반 큰술, 없으시면 소금 반 큰술을 넣어주세요. 국간장을 넣으셔도 되지만 잘못하면 색이 탁해집니다. 간을 한번 보시고 간이 모자라면 새우젓이나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. 모자란 부분 채우실 땐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조금씩 넣어주세요.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수습하기가 힘듭니다. 썰어두었던 파와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. 한번 팔팔 끓여주시고 기호에 따라 후추를 살짝 뿌려주세요. 이제 완성되었습니다. 그릇에 잘 담아주세요. 아이들도 잘 먹고 어른들 해장에도 좋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